lower than the rebels.파워크레인 잡은 거예요. 현장 찍는 거 아니니까 조금 열어주면 안 돼요? 어디서 오신 거지? 근데? 네, 국회 정치부 기자인데요. 네. 어디세요? 아, 국회 정치부 기자인데요. 이게 네, 지금 봄철 맞아서 일감 네. 뺏기가 지금 만연하고 있어서 뭘 뺏어요? 일감 뺏기요. 네, 서로 노노 갈등이죠, 말하자면. 네. 그거예요. 뭐 현장 취재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자꾸 이렇게 다투면 안 되잖아요. 아이, 말씀드렸어요. 좀 열어주세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 나오세요. 차 지나가니까. 어떤 걸 점거했다는 건지 모르겠네. 출입기자인데요.
대한민국 국회고요. 들어가지 마시고. 예,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이 노동자들의 일감이 부족해서 일감을 뺏게 하는 건데, 저런 식으로 불법으로 남이 일하던 걸 막 저렇게 점거를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와전이 되면 막 폭력도 행사하고, 그러지 말라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가 협의해서 순번을 돌아가면서 일을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노조랍시고 이렇게 때려쓰고 이래버리면 경찰도 곤란하고 뺏긴 사람도 피해가 되고, 결국 그런 이걸 계속 놔두면 그냥 억세게 뺏어버린 놈만 장땡 아니에요. 양육강식 되잖아. 그거예요. 네.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 신분 조회 들어왔네. 너 뭐 하는 새끼야, 뭐. 자, 우리 기사님, 이제 우리 홍보 국장님이, 홍보부장님이 한마디 하셔야지. 예? 아, 여기 왜 우리가 농성하고 투쟁하고 있는가. 얼른 와요. 시간 없어. 얼른. 말주변이에요. 저 말주변이 있으신 분이 좀 와요. 예, 예, 저도 말주변이에요. 아니,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 돼. 자, 우리 가까이 오세요. 마이크 때문에 가까이 오세요. 아. 네. 네. 자, 우리 네, 본 기자는 지금 또 봄이면 벌어지는 이 건설 현장이 봄에 공사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 노동자들이 점점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이전부터 자꾸 건설 현장은 줄어가고 일감은 없고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순번 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일하는 순서. 이 순번 대기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대기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건설 현장이 지금 실정이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라는 집단의 어떤 세력, 그 위력을 동원해서 현장에 와서 저렇게 농성을 하고 일감 내놔라. 그럼 현장은 어떡합니까? 이미 합의돼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 저렇게 들어와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면 건설 현장 일을 못하거든요. 차재를 날려줘야 되는데 차재를 공급을 못하니까 결국은 타워크레인이 항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제때 일 투입이 안 되고, 이런 참 답답한 건설 현장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서울지부 최규옥 홍보부장님을 모시고 이 현장의 실태가 어떻게 됐고 지금까지 며칠 동안 이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또 한국노총 소속 이 전국연합노련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이, 이 세 개 노조가 여기에서 서로 농성을 하면서 이 일감을 뺏으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인데요. 우리 최기옥 홍보부장님께서 이 현장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왜 우리는 농성을 하고 있는가? 네, 우리 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크게. 예, 저희는 현재 이 현장에 이제 그 원청사와 그 타워 임대사와 원만하게 이제 그 합의를 하여서 이 현장에 이제 조합원, 저희 측 조합원과 민노
측 조합원들에서 임대사 합의하에 지금 현재 그 투입이 예정돼 있었고 지금 투입이 돼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전혀 합의가 안 돼 있던 건설노조 측 한국 타워 분과에서 무단 불법 점거를 하면서 현장에서의 그 조정된 TO를 어기고 자기 측 기사들을 고용해달라고 어거지를 쓰면서 점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점거가 된 지금 10일째가 지나는 상태에서 첫날 한 대, 티타워 한 대를 점거를 하고 그 다음날 그 옆에 있는 러핑타워를 점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타워가 두 대가 서 있는데 두 대를 모두 점거함으로 인해서 이 현장에 지금 모든 공정에 지금 차질이 빚게 되면서 되게끔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같이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을 이렇게 강제적인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그 합의가 깨지게 된다면 그것은 추후에 그 타 노동조합도 이것이 유효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 방법을 타 노동조합도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약속이 신용이 서로의 신의가 지켜지게끔 저희들은 그걸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질서, 네, 이런 것이 불법에 의해서, 예, 불법 전거에 의해서 이 질서가 깨지게 생겼다. 그렇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수단 안에서 서로 상생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는 서로 조합끼리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서로 간에 그걸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계속된 지금 이런 불법 점거라는 행위로 해서 기존 룰을 자꾸 어기게 된다면 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지금 질서가... 불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럼 불법이라고 하면 현행법상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고소고발이 된 상대입니까? 누가 고소를 했고 누가 고소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유재산 이건 침해 부분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원청사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타워 임대사에서도 장비에 대한 그 사용을 못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그 고소고발이 들어갈 수가 있으며, 또 저희가 지금 이 장비에 대해서 투입된 조합원들이 불법 점거가 됨으로 인해서 작업을 못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인적인 손실이 발생함에 대한 업무적인 손해배상이나 그런 것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고발이 현재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지금 이 현장에 지금 점거된 두 대의 타워는 민노총 소속의 조합원이 일을 하고 있었고 일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던, 그럼 민주노총 조합원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겠네요.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 지금 점거를 한 상태에서 경찰에 고소고발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점거를 풀지 않고 지금 저쪽에 보니까 점거투쟁 10일차 이렇게 돼 있는데 열흘이 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측은 뭐라고 합니까? 경찰 측에서는 고공시다 보니까 강제적인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위험성을 내포하기, 예,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렇게 타워크레인이 점거를 당하고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 흔히 일반인들이 얘기하기는 건설 노동자를 일당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 먹고 사는 이런 가정 생계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고,
그 어떤 가정 경제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독자들이 좀 알아주시고 여기에서 건설 현장에서 더 이상 불법이 저질러지지 않고 만연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어떤 감시가 관심과 이 관심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